대만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 덕분에 두 사람의 여행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아, 여기 대만은 집에 초대받으면 모자를 쓰는 벗어야 되는데. 벗어요? 네. 자, 물고기는 먼저 깨끗하게 손질을 해두고 그 사이 마늘과 파로 밑간을 해 우리 입맛에도 딱 맞는 새우 계란 볶음 완성. 동현이가 잡아올린 물고기는 오늘 대만식 생선찜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대만에선 신선한 생선은 이렇게 양념을 간단하게 둘러 찜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진짜 어려운 결정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끝까지. 근데 마침 무슨 약간 백마탄 남자님처럼 고기도 건져주시고 또 초대까지 해주시고 因为我经常在钓鱼这些动作我都会看着也很高兴以那么大我们都会喜欢帮人家帮忙人家而且你们又是从外国来的 거기서 계속 낚시를 하시는데 그만한 걸 잡아보신 적은 없으신가요?没有，都这么大，就这样啊。 제가 그 미끼를 원래 새우를 꼈었는데 제가 미끼를 지렁이로 바꿔서 잡은 거예요 제가.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 드디어 오늘의 메인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미끼가 뚜껑을 잡아요. 이게 제가 잡은 거잖아요. 내가 미끼 껴주고. 와, 아직도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아 담백해 보이는 생선찜에 그대로네 그대로 그냥 자, 꽤 많은 요리가 상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이제 맛을 볼 차례인데 아유, 저희가 절대 먼저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맞아요. 풍습이라고 하니까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계속 말하고 싶은데 진짜 쫄깃쫄깃해요. 대만의 맛과 그보다 더 깊은 정에 취해 대만에서의 밤이 무르익어 갑니다. 싫어. 아, 이게 더워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지깅이라든가 피피시 잡는 그 민호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저는 좀 많이 배우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나가기 전에 좀 연습을 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번에도 사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바다낚시 출항을 앞두고 걱정이 가득해진 두 남자. 그런 두 사람을 위해 제작진이 특별한 손님을 대만으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가짜 미끼를 그 먹이 활동하는 그 위로 던져서 끌고 오는, 그러니까 목적지, 타점, 거기만 잘 던지는 연습을 하면 돼요. 바다에서 대상어종을 잡기 위해서는 먹이를 먹기 위해 물고기가 모이는 지점에 정확하게 미끼를 던질 수 있어야 하는데 딱. 자, 삼촌 KCM 먼저 포즈를 취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갯바위 원투. 보통 많이 다들 이렇게 해요. 네, 이제 이거 빅게임을 되게 창피하네. 루어가 한 20cm 차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깃털을 잡고 정용태 프로의 능숙한 시범. 어깨 얼굴을 벌리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 채비가 끝까지 날아가게 라인이 여기서 방출되는 거를 끝까지는 봐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낚시초보 동현이의 자세는? 오, 잘한다. 방파제에서 월척도 잡더니만 확실히 감이 좋습니다. 감어, 감어. 우리 귀에는 몇 번? 그래. 이번 출항에서만큼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두 사람. 삼촌만큼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느는 것 같아. 오케이, 좋아. 한 번. 단 한 번의 기회를. 하나, 둘, 셋. 파이팅! 가자. 파이팅! 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파도도 어떻고 좀 고기 잡기 좀 어떤지. 今天它会比较平一点啊这个专业比较大啊是比较比较 나오겠어요? 난 잡히겠어요 오늘? 예.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목표점인 만세기를 잡기 위해서는 먼 바닥까지 나가야 합니다. 대략 3시간 가까이 바닷길을 항해한 대만 원정대. 아직 달이 떠 있는 새벽. 짙은 어둠을 뚫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깊은 바다. 목표 수심 60m 있습니다. 드디어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해서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멀미는 여전하네요. 왠지 제가 큰 물고기를 잡죠. 오케이. 히트. 오케이. 아이고, 시작과 동시에 찾아온 첫 번째 입질. 자고. 안 자고. 자고. 어? 아니, 3달에 닮쳤어. 만세기. 만세기! 아닌가? 아, 참치 아니에요, 참치. 미안해요, 참치예요. 하하, 기대했던 만세기는 아니지만 삼촌 KCM이 첫 번째 낚시에 성공합니다. 어휴, 아, 작아. 이렇게. 와, 참치. 첫 참치 잡았습니다. 자, 바로 그때 심상치 않은 기분의 동현. 동현이도 잡았어요. 오, 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오, 삼촌보다 큰 것 같은데요. 어, 이거 안 부러지죠? 안 부러. 오, 이거 안 물러오네. 오, 어, 큰다 커. 풀려요. 하하, 물고기의 힘이 보통이 아닌가 봅니다. 오, 이거 배 밑으로. 오케이. 배 밑으로 끌고 들어가요. 배 밑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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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동현이가 뭐 하는 거? 야, 오, 와, 진짜 크다. 동현이 거 크다. 와, 진짜 크다. 전 먹던 힘을 다해 물고기 외에 사투를 벌리는데. 와, 나 진짜 이게 싸움인 건가 봐요. 이게 물고기와의 싸움. 아이구야, 확실히 보통 상대는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주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들어주고, 위해서 동행한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고서야 괴력의 물고기 드디어 정체를 드러냅니다. 와, 진짜 크다. 뜰채 가져오라네. 뜰채. 세상에, 한눈에 보기에도 압도적인 크기인데요. 반성. 뭐야? 야, 실로 거대한 녀석을 잡아 올렸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모두 동현의 활약에 감탄하는 동안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박인 것 같은데. 제가 잡았어요. 옐로핀이나. 오오. 아, 이게 중간 크기인데, 아우, 엄청 세네요. 처음 잡아봤어. 아, 진짜 이게 쾌감이 장난 아닌데. 와.
솔직히 아, 좀 놀랐어요. 아, 삼촌 커요. 그래서 제 이 바다의 힘을 아니까 얘가 또 설레발을 치는구나. 그래서 어, 내심 봤죠 이렇게. 진짜 큰 거예요. 아니 사실 좀 좁아지면 낫다. 나도 좀 잡아야 되는데. 근데 조금 부러웠어. 대만에서 계속된 조카의 활약에 긴장한 삼촌 KCM. 이 낚시 처음 하는 거 맞아요? 완전 처음이죠. 완전 처음인데 아까 늦자마자 딱 처음인데 딱 처음 늦자마자 딱 저만한 게 나왔네.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죠? 만세기? 만세기! 만세기 같은데? 우리 대상호종 KCM이 뭘 그냥 보기만 하면 만세기라고 외쳤던 게 말입니다. 야! 저는 뭘 꽂히면 또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홀린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만세기라고 생각해요. 만세기였으면 했던 생각도 컸고 사실 좀 조바심에 뭔가 체면도 좀 차려야 되고 해서 만세기는 제가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손맛이 아주 죽여줘요. 간절한 마음을 노래에 녹여보는데 죽여줘요. 오, 와, 와, 와. 오.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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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동현이 것만 한 것 같은데. 동현이 살짝 당황한 얼굴인데? 아니요, 뭐 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작아.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삼촌은 도무지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 나는 그래도 두 마리 잡았네. 아. 쬐까만 것 같아.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어느새 잡은 물고기 크기를 놓고 승부욕을 불태우는 두 남자. 아직 좀 많이 애기네요, 애기. 날이 밝도록 두 남자의 낚시 대결은 계속됐습니다. 오, 나이스! 어. 아하, 드디어 우와. 찾아온 묵직한 입질. 이번엔 만세기가 걸렸던 걸까요? 와, 이거 운동하는 것보다 더 빡센데? 진짜로? 아, 이거 좀 성난 물고기 맞는데, 얘? 어, 화가 많이 났는데, 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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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오! 와, 크다, 씨! 아,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오! 오, 오! 와, 너무 큰데, 이거? 이번엔 진짜 만세기를 잡은 걸까? 끌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물고기! 녀석의 정체는 바로? 남태평양에서 주로 서식하는 가다랑어입니다. 와, 역시 선장님. 와. 성공의 기쁨보다 왠지 모를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이 참치는 동현이 거보다 작은데? 이 가다랑어는 이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단순히 물고기를 크기로만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 이게 너 거는 황다랑하고 내 건 가다랑어래. 아, 근데 너 같은 크긴 한데 훔친 게 조금 더 고급이래. 하지만 크긴 크다. 근데 얘가 진짜 잘생겼네. 약간 촌놈 같고 걔가 서울 사람 같지 않냐. 색깔은 뭐 고급스럽긴 하지만 뭐 엄청 얘에 비하면 애기같이 생겼네. 와, 와, 옆에 이렇게 큰 게 있어서 놀랐나 봐요. 이렇게 큰 걸 처음 보는 거지. 치열했던 두 남자의 승부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죠? 무거워서 안 돼요. 히트! 히트! 만세기, 만세기! 만세기? 만세기! 아, 이거 좀 성난 물고기 맞는데, 얘? 대상어종 만세기! 등은 용 같고, 입은 괴물 같고, 등치도 괴물 같고. 피나. 아, 아파. 진짜 장난 아니네. 드래퍼! 드래퍼! 드래퍼!
맛있는 음식이야.